자, 오늘 경기, 오늘 이번 대회의 AF15 1경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좀비 MMA 소속의 김시원 선수, 자, 그리고 팀 스탄권 소속의 임대용 선수가 1경기에서 오프닝 경기를 펼칩니다. 이게 지금 이번 경기가 이 첫 경기가 네. 우리 지금 현재 UFC 수장들 이 정찬성 이 관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김시원 선수가 입장을 UFC 파이터 양동일 들었어요 지금 예. UFC 대 전상 선수가 UFC 네. 양동일 들고 등장했습니다. 후배를 위해 제자를 위해서 네. 양동일 순수 들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 세컨으로 정찬성 관장이 지금 관장으로서 오늘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선수 레드 코너의 임대영 선수가 입장을 하겠습니다. 공이 오늘 경기에서는 프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자, 오늘 데뷔전인 만큼 정말 선수들 얼마나 많이 좀 떨릴까요? 이제 뭐 저 옛날에 격투 경기를 해보면은 네. 해봤는데 저 경기 때 사실 떨리고 그런 게 없어요. 예. 무조건 상대를 이기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자, 먼저 블루 코너의 김시원 선수입니다. 자, 정찬성 선수가 지금 바로 김시원 선수 뒤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데뷔전에 네. 관중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선수들한테 좋은 경험이 있었을 건데 네. 아쉽습니다. 두 선수에게는 정말 그런 만큼 더욱더 잊지 못할 그런 데뷔전이 되고 있는 이번 1경기. 자, 이어서 레드 코너의 임대용 선수가 소개가 됐습니다. 자, 두 선수를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주특기가 김시원 선수는 타격이고요. 임대용 선수는 레슬링과 주짓수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와, 완전히 상관이에요, 상관. 네. 더 완전 틀린 선수들. 예. 누가 먼저 타격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냐. 김시원 선수는 패가 없네요. 전승이네요. 3승 3패. 예. 네. 전승 선수네요. 자, 이번 경기는 박병현 심판이 이번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AFC 15 제1경기로 오프닝 경기로 맞붙는 두 선수. 자, 김시원과 임대웅과 김시원 1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기를 펼칠지 앞선 컨트롤해 주면서 김시원 거리를 재고 있습니다. 자, 임대웅. 아, 지금 두 선수 만만치 않아요. 레이거킥 시도. 임대웅. 자, 두 선수 케이지 중앙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레이거킥 나가려고 하다가 살짝 빠졌어요. 임대웅. 자, 이번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치러집니다. 레이거킥 맞지 않습니다. 임대웅. 자, 지금 프론트킥 김시원 시도해봤어요. 자, 라이트훅 맞추지 못합니다. 프론트킥. 지금 위험했어요. 레프트. 일단은 김시원의 레프트가 살짝 적중했습니다. 레그킥. 임대훈 넘어졌어요. 레슬링 안 끌고 내려갑니다. 네.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그라운드 갈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론트킥 떠다주는 임대훈. 자, 김시원 앞선 컨트롤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뷔전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자, 임대훈. 자, 지금 레그킥 시도. 자, 두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1라운드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탐색전. 자, 킥. 아, 레프트. 임대훈. 임대웅이 압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사이드로. 예. 예. 자, 조금 초반보다는 거리가 좁혀졌죠. 좁혀졌습니다. 네. 네, 레그킥 시도 임대웅. 김시원 선수가 신장에서 약간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지 네. 펀트킥을 조금 자주 쓰네요. 자, 원투 들어갑니다. 임대웅. 하지만 일단 허공을 하릅니다. 자, 레프트 들어갔어요. 김시원. 거리가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 지금 헤드킥 시도 김시원. 자, 라이트가 들어갔어요. 김시원. 자, 두 선수 맞붙었습니다. 자, 케이지 코너로 몰았습니다. 김시원. 김시원 선수가 지금 반대편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임대웅 선수는 레슬링 주짓수가 특기인데 지금 반대편 타격가인 김시원 선수가 압박이 시작됐어요. 그렇습니다. 좀 겨드랑이 낀 상태고요. 아, 두 선수 정말 1라운드부터 아주 멋진 타격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케이지의 두 선수가 지금 자, 강한 압박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자, 김시원 양쪽 겨드랑이 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테이크 다운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 레슬링과 주짓수가 장기인 임대웅이거든요. 자, 지금 케이지 코너로 몰렸습니다. 임대웅. 자,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김시현 선수도 레슬링과 주짓수를 안 하고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장신에서 나오는 압박감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니킥 같은 거는 정말 까다롭거든요. 예. 임대웅 선수가 더 거리를 못 좁히는 거예요. 니킥이 올라오기 때문에 김시현 선수가 지금 계속 데뷔전에서 중앙에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밑에서 날아오는 니킥은 굉장히 좀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레프트 김시원. 자, 레프트. 자, 지금 적중했습니다. 아, 임대웅. 아, 지금 반대편 살짝 들어갔어요. 그런 것 같은데요. 후두부 쪽으로 약간 걸리면서 네. 무릎을 살짝 꿇었습니다. 자, 들어갔던 말트 김시원. 네. 자,
아 지금 임대웅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킥을 주고 싶지만 임대웅 선수의 예. 킥이 약간 짧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스가 나는 거거든요. 김시원 선수 지금 정석적인 입시킥 여기 주먹이죠. 주먹 원투 예. 투 원투 투. 지금 임대웅 선수가 킥을 맞추기에는 김시원 선수의 리치가 너무 길어요. 맞아요. 예. 예. 어, 자 김시원 라이트 들어왔어요. 네. 자 계속해서 김시원의 네, 펀치가 꽂히고 있습니다. 네. 왼쪽 버디는 꼈고요. 자 이제 1라운드도 2분 안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두 선수 다시 엉켜 붙었습니다. 아, 두 선수 기세가 만만치 않아요. 1라운드부터 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듯한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1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30초. 지금 김시현 선수가 약간 여유를 가지고 위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두 선수가 오늘 데뷔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 라이트 임대웅. 자, 펀치킥 보자주는 김시원. 역시. 자, 지금 펀치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습니다. 자 데미지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임대웅. 임대웅 선수 거리 좁혀야 돼요. 네. 안 김주석 거리 리치가 크기 때문에 거리 저 거리는 지금 김시원 선수의 거리입니다 지금. 예. 자 김시원 선수가 175cm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장이 더 자 5cm가 임대웅보다는 좀 큽니다. 자 1라운드 이제 남은 시간은 55초. 아 못 들어가요. 예. 임대웅 선수가. 자 KG 중앙에서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예. 임대웅 선수가 좀 방향을 좀 다양하게 움직여야 될 거예요. 네. 자 돌아왔을 말듯 자 원투 두 선수만 붙었습니다.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김시원. 자 지금 임대웅이 일단 맞불 작전을 한번 놔봤는데요. 자 임대웅 선수 지금 코 쪽에 살짝 지금 붉어져 있습니다. 자 레프트 다시 꽂혔고 임시원. 자 라이트 들어가는 임대웅. 다시 두 선수가 엉켜 붙었습니다. 지금 임대웅 선수 세컨에서 계속 압박하고 거리 좁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김시원 선수 리치가 크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잡았거든요. 오른손 꼈습니다. 그렇죠. 다리. 자 규정, 왼쪽 다리 잘 탄. 바로 위치고. 자 테이크다운 시도. 자 외쳐놨고 김시원 선수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풀마운트. 자 차근차근 잡고 있어요. 자 김시원 아, 풀마운트. 자 이렇게 1라운드가 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라이트급 자 1경기 김시원과 임대웅 아, 임대웅과 김시원 경기에 아, 이 1라운드가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두 선수 사실 뭐 데뷔전이기 때문에 뭐 1라운드에 대한 이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떨리기 때문에 네. 지금 1라운드 끝나고 양쪽 세컨에서 분명히 작전 변경이 들어갔을 거예요. 네. 예, 임대웅 선수 쪽에서는 거리 좁혀야 된다. 김시원 쪽에서는 거리 확보하면서 원투 기본적인 킥 차고 지금 킥도 지금 잘 올라오거든. 니킥이 올라오니까 임동수 거리를 잡힐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아... 신체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김시현 선수의 타격이 좋기 때문에 네. 임대웅 선수가 약간 안으로 파고들면서 펀치를 크게 날리고 있는데요. 이 데뷔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펀치 모션이 커집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클린치 상황을 자꾸 가게 돼요. 엉키는 예. 거죠. 뒤로. 거리를 못 잡고 자꾸 엉키게 되면 또 그게 또 체력 소모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정찬성 선수도 지금 세컨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정찬성 선수에게도 누구나 데뷔전은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네. 바로 이런 선수들의 그런 떨리는 데뷔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스타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자, 이제 2라운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김시원과 임대웅. 자, 5분 주어지는 2라운드가 출발했습니다. 김시원 선수 스텝이 아주 좋아요. 네. 백스텝도 아주 자유롭고 자 임대웅 선수는 2라운드에 조금은 작전을 바꾼 것 같습니다. 라이트 꽂히지 않습니다. 레프트 확실히 1라운드도 거리가 좀 좁아지고 있어요. 임대웅 선수 계속 조금씩 합병 있거든요. 예, 자 조금 거리를 짧게 잡고 싸우는 선수들 자, 라이트 꽂혔습니다. 아 임대웅 지금 데미지가 있겠는데요. 네. 오히려 지금 들어가다가 임대웅 선수가 네. 맞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라이트 계속 김시원. 맞아요. 계속 네. 왼쪽이 걸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마다 안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턱을 숙이고 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지금 분명히 임대웅 선수가 조금은 데미지를 입은 상황. 라이트 다시 한번 꽂힙니다. 김시원. 아 김시원 선수의 이 펀치가 정말 송곳 같습니다. 지금 임대웅 선수 김시원 선수의 그 오른손 주먹에 많이 맞았어요 지금. 네. 예. 아 지금 얼굴이 상당히 붉어진 임대웅 선수. 좀 더 가드를 견고하게 하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다시 한번 레프트. 자 바디킥 김시원. 지금 김시원 선수는 타격에 자신감이 붙었어요. 네. 네. 자 김대웅 선수 반면에 김시원의 얼굴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지금. 1라운드 끝나고 김시원 선수가 확실히 뭔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랩트 다시 한번 꽂힙니다. 많이 맞았어요. 양쪽 눈이 네. 지금 빠개졌거든요. 앞선. 아 오늘 김시원 선수가 뭐 데뷔전답지 않게 상당히 노련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지막 임대영 선수의 이 패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리치가 길고 백스텝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백스텝으로 다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꽂히는 김시원의 펀치. 정말 얼음 선곡 같습니다. 김시원 선수 플라이니까지 맞았거든요. 임대영 선수가 네. 지금 레프트 임대웅. 자, 이제 한 3분 정도 남아있는 2라운드. 아 좋습니다. 자, 런투 일단 시도해봤던 임대웅. 자, 부터 케이지 붙었어요. 임대웅이 케이지를 봅니다. 자, 허리 감싸고 자 리치고 예 좋습니다. 다시 리치고 테이크다운 유도할 거예요. 예. 자, 두 선수 모두 어제 개최랑 현장에서는 아주 화끈한 경기를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이야기답게 아주 뜨거운 경기를 1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니 또 들어갔어요. 네. 자, 2분 30초 남은 2라운드. 자, 이제 두 선수 임대웅 선수가 네.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지금 2라운드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있으면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마음이 임대웅 선수 겁니다. 가드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자, 원투 임대웅 들어갑니다. 아, 김시원 맞았어.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어퍼시고 김시원다. 아, 네. 아, 임대웅 들어갑니다. 아직 경기 몰라요. 남은 시간 2분여. 자, 원투 두 선수 KG 중앙에서 힘차게 맞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 라이트 시도 임대웅. 임대웅 급해졌어요 지금요. 아, 지금 임대웅 약간 체력이 빠진 듯한 그런 느낌. 그쵸. 주먹이 커지면 네. 그 전에 맞으면 좋은데. 자, 라이트 맞췄습니다. 임대웅 다시 한번 라이트. 아, 김시원의 안면에 꽂힙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 아, 지금 살짝 분위기는 바뀌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한 방이라는 게 체력이 네. 빠지기 전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 자, 이제 2부 2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43초. 김시원 선수가 임대웅 선수의 준비를 많이 하고 테이크다운 절 통하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임대웅 선수가 부담해서 다리를 걸고 있는데 네. 김시원 선수가 넘어가질 않아요. 지금 임대웅 선수 입장에서는 그린치보다는 예. 빨리 뛰어내고 타격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못 넘기거든요. 지금 넘길 수가 없는 지금 뭐 김대수가 만만하지 않아요.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네. 클린치를 해봐야 시간만 가고 의미가 없죠. 자, 레프트 김시원. 자, 임대웅이 안면에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라이트. 자, 일단 빠져나옵니다. 김시원. 자, 이제 1분여가 남아있는 2라운드입니다. 자, 뭔가 두 선수 좀 더 확실한 그런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지금 김시원 선수는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김대웅 선수는 지금 좀 급해졌어요. 다 급해졌습니다. 자, 앞쪽에서 일단은 머리를 잡아봤던 임대웅인데요. 아, 임대웅 연타 들어갑니다. 임대웅, 임대웅 어떻게 못했습니다. 케이지 중앙인데요. 자, 일단은 빠져나왔습니다. 임대웅 지금 임시원, 김시원이 좀 충격이 있습니다. 사실 네. 아, 두 선수 아직 경기 모르겠습니다. 테타 시도 김시원 성공합니다. 자, 원그립 사이 잡았습니다. 네. 임대웅 선수 초반에 압박하고 있는 김시원. 힘이 있었을 때 저런 콤비네이션이 나왔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자, 계속해서 파운딩 김시원. 자, 사이 잡고 자 하나 원글 잡고 자 차곡차곡 지금 점수를 쌓고 있는 김시원입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임대웅. 자,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초. 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피시의 네. 선수들. 자, 두 선수 정말 1경기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김시원과 임대웅. 아, 엄청난 경기. 아, 남은 시간 10여 초. 자,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김시원과 임대웅, 임대웅과 아, 김시원.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오늘 AFC 15 1경기 라이트급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아, 김시원 프런트 니킥. 자, 이게 지금 선수들이 데뷔전이지 않습니까? 네. 두 경기 분명히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렇게 네. 지금 두 경기 두 선수들의 경기가 네. 데뷔전인데 5분 2라운드 화끈하게 싸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임대웅 선수가 그 1라운드 콤비네이션이 1라운드에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체력 네. 좋았을 때 조금 다 떨어진 데가 왔기 때문에 예. 좀 김준호 충격이 덜했어요. 예. 자, 두 선수 모두 자 이제 이 경기는 판정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두 선수 모두 떨리는 첫 경기 데뷔 무대였거든요. 정말 화끈한 경기를 펼쳤던 이 두 선수인데 자 사실 이 지금 AFC 이 MMA 라이트급 챔피언이 공석이거든요. 자, 어떤 선수가 이번 경기의 승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신 박우철 20대 18 블루. 아, 김시원이 한번 받았습니다. 20대 18 블루. 다시 한번 김시원. 김시원. 블루. 자, 김시원 선수의 심판 선생님들이 예. 1라운드에 점수를 많이 준 거예요. 2라운드에 네. 비슷했거든요. 1라운드에 김시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경 판정이 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라이트급
1경기 오프닝 경기에서는 블루커너 김시원 선수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두 선수가 이제 이렇게 큰 무대에서 데뷔전을 잘 치른 것 같아요. 예. 멋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재밌었어요 여기서. 네. 자 1경기의 시상은 루시드 프로모의 김병수 대표 그리고 메달과 피켓은 가수 구원 씨가 지금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한 김시원 선수인데 사실 데뷔전 승리는 두 명 중에 한 선수만 가질 수가 있잖아요. 정말 오늘 김시원 선수는 얼마나 기쁠까요? 저 느낌은 아마 이 케이지에 올라가 보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모를 겁니다. 아마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 느낌을 아실 텐데 데뷔전을 끝낸 느낌은 좀 어떻습니까, 선수들이? 저는 데뷔전 때 네. 밥샵이랑 싸웠거든요. 아 밥샵이요? 네. 경기 끝나고 살아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김민수 아, 해설위원께서는 네. 너무 큰 산들과 싸웠기 때문에 네. 이게 데뷔전인지 뭔지. 그냥 산이 아니라 정말 에베레스트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을 어떠셨습니까 느낌이? 바로 끝나고. 그냥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냥 프로로 했어요. 정강이 보호대도 없이 네. 정강이에서 피가 철철 나고 아. 하루에 두 번을 싸웠죠. 아니 옛날에는 그 정강이 보호대 안